전신의 소들 아침마다 축사를 빠져나가기 바쁘다. 항목장에 가는 대신 인선 씨는 다른 작업을 시작한다. 일주일에 한 번 축사에 가득 찬 배설물을 치우는 대청소 날이다. 초식 동물인 젖소 배설물은 냄새가 덜할 뿐만 아니라 땅에 힘을 돋우는 질 좋은 퇴비가 된다. 때문에 퇴비사에 몇 달 동안 넣어두면 가을에 주변 농가들에 주기도 하고 건처와 물문 교환을 하기도 한다. 우유와 고기에 배설물까지 요긴하게 쓰이니 젖소는 버릴 것 하나 없는 고마운 동물이다. 말끔해진 축사에 입을 깔듯 고운 톱밥을 뿌린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1500평 축사에 톱밥 갈이를 해야 한다. 수고와 돈 모두 들여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목장 일이다. 네, 톱밥 갈아주면은 제일 톱밥이 많이 갈는데 푹 쉬는 데 가서 먼저 앉으려고 차지하려고 딱 그리고 딱 톱밥 갈아주다 보면 막 좋아서 막 엉덩이 더 있을 때 사람이 놀아요. 좋아해. 하지만 있으면 깨끗하게 톱밥 항상 넉넉하게 깔아주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톱밥값이 워낙 비싸서 그렇게 못해주는 게 안타깝지 뭐. 푹신한 초원을 뛰놀던 젖소들이 돌아왔다. 부부가 땀 흘린 덕분에 오늘 밤은 깨끗하고 나무냄 향기로운 축사에서 잠을 청할 것이다. 자식 같은 젖소를 위한 특별 서비스는 예서 끝이 아니다. 차교실에만 울리던 음악을 목장 전체에 들리도록 새 스피커를 축사에 다는 것이다. 시험 방송을 위한 음악으로 클래식 대신 인선 씨가 좋아하는 가요가 선곡됐다. 음악이 젖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한 젖소가 몸에 좋은 우유를 생산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주인의 정성이 통해서일까? 흥겨운 박자 따라 젖소들도 생기를 되찾는다. 인선 씨의 목장에 또 하나의 명물이 있다. 바로 지붕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스프링 쿨러다. 축사는 재질과 구조상 초여름부터 찜통이 되기 십상이다. 젖소에게 더위는 질병만큼 무섭다. 일단 여름에 자기 그 조사료를 그 분해하는 과정에서 몸속에서 열이 엄청나게 발생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가 가죽이다 보니까 땀샘이 없고 그래서 더위를 엄청 많이 이제 타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뭐 식혀주는 노력을 해야지 그냥 놔두게 되면은 소가 스트레스에서 그 유량도 줄고 그리고 사료 섭취량도 줄고 해서 여름철에 오히려 그 도태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편 재홍 씨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가축 위생 시험소를 찾았다. 네, 이것이 이틀 전. 두 마리 소에 우유 검사를 맡겨 썼다. 그래서 이 형상이 아무래도 그 황색 포도 상조균이라고. 오늘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많이 들으셨죠? 한쪽에선 균의 이름이 확인됐고 한쪽은 체세포 수만 늘어났다. 약 성분 때문에 안 자라는 이만큼이 안 자란 거예요. 그리고 페니실린이라든가. 다행히 발견이 빨라 감염된 소도 약만 먹으면 치료가 가능한 상태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약재가 거의 다 잘 듣는데 그래서 한 마리는 세균에 감염된 게 확인이 돼가지고 잘 듣는 약재를 선별을 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 마리 같은 경우는 세균이 검출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체세포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받아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스트레스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건 사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요인이 있으니까 잘 치료가 될 것 같고. 돌아온 재홍 씨는 차교기 점검에 나선다.
6개월마다 한 번의 교환 시기가 아직 남았지만 젖소들이 밟아서 파손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척기에 물을 공급하는 호스도 교체한다.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이거는 세균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죠. 일반인도 되긴 되죠. 이 안에 이 라인 안에를 씻어줘야 되니까 여기서 물이 올라와서 라인을 씻어줘야 되는데 만약 이게 작동을 제대로 못하면은 여기를 못 씻어주면은 착유하고 우유가 남아있던 게 안 씻어주면은 또 다음에 착유할 때 그 안에 세균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한치 실수도 없어야 1등급 우유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이튿날 오후 양지목장에 반가운 새 식구가 들어왔다. 고민 끝에 새 사료 배합기를 들여놓기로 한 것이다. 융자까지 더해 큰맘 먹고 구입했는데 제 몫을 다 해낼까. 재홍 씨, 설레는 마음 한편 슬그머니 걱정이 된다. 사실 이게 3,350만원인데 근데 투자는 또 해야지 안 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또 배합을 해서 그만큼 효율을 올리면은 그 값어치는 어차피 뺄 수 나오는 거니까 한 발 먼저 산 보배 목장 것보다 비싸고 최신형이다. 재용 씨는 트랙에 연결해 시운전을 해보는데 사료를 자르고 섞어주는 날이 굉음을 내며 잘 움직인다. 드디어 준비된 사료를 배합 비율에 맞춰 첫 시식을 시작한다.